중국 마켓에서 오늘 저녁에 핫팟 먹으려고 사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숲, 그 탕이에요. 그래서 매운 거랑 그다음 좀안 매운 거랑 해서 반반해서 먹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면은 이게 매운탕인데 이거는 조금 기름 없고 마라맛은 안 들어가는 건데 되게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하이디라오라고 유명한 그 핫팟 소스인데 이거는 좀 되게 맵고 고추도 많이 들어가고 마라 향도 많이 나는 그 맛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더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는 이거 넣고 조금 덜 매운 거 기름기 좀 없게 먹으려면 이거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오늘은 이거랑 이거는 토마토 수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향기 나면서 하나도 안 매운 걸로 이거는 이거랑 이거 반반해서 먹을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스. 소스 이제 제가 좀 섞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이게 소스도 좀 매운 거안 매운 거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 이거는 안 매운 거 해서 이렇게 섞어서 그 고수랑 이제 제가 섞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랑 이제 옥수수 그리고 팽이버섯 이 고구마. 고구마는 이게 약간 보라색 이 색깔 나는 걸로 사야 맛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그 고구마 맛 나는 거. 이거랑 그리고 이거 시금치. 시금치도 되게 싱싱해가지고 이거 넣어서 같이 먹을 거고요. 그리고 고수. 고수는 이제 소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두부 스킨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핫팟 먹을 때는 이거 꼭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스킨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넓적당면. 이거는 그 녹두로 만든 넓적당면이에요. 원래는 다른 거 먹는데 이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것도 한번 사봤고요. 이거랑 이제 한국 거 넓적당면이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고기. 이거는 와규용 고기, 소고기 이제 슬라이스인데 이거 핫팟용으로 나온 건데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것도 소스. 약간 매운 소스. 그리고 이건 스낵 같은 거.
Let's go.